며느리의 고향을 방문한 기간 동안에 러시아 전역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전승 기념일인데 국가의 명절이나 다름없대요. 우리 어머님이랑 싸우니까 오늘 전 뭐 이거 보고 이기고 대체 하고 좋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네요. 어머님 잠시만요. 어머 곽여사님 군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아주 위풍당당하세요.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이기기가 왠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말 잘 들어. 말 안 들으면 알지.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한마디. 하지만 며느리도 만만치 않아요. 최근 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답니다. 특히 해양공원은 경관이 좋아서 인파가 많대요. 근데 웬일이야? 곽여사님 왜 이렇게 신나서 야단이야? 갑자기 흥이나요? 네, 흥이나. 흥에 취한 시어머니와 달리 며느리는 분위기가 좀 이상해 보이죠? 마카 хорошо играет без проблем, да? Даже вообще не вкус ни разу, что у него есть мать. Мама, милый, я тебя скучаю. Я тоже скучаю. 아니 며칠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고작 한나절 떨어뜨리고 온 막내 아들 생각에 이렇게 눈물바람이에요? 애 두고 나가자고 한 건 며느리인데 이제 와서 애가 보고 싶다고 울고 있어. 한국에 있는 뭐 사라니 민준이도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고 보고 싶고 애기도 낳고 싶어요. 애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하긴 며느리는 애들 욕심이 많잖아요. 아이 셋 키우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간 사이에도 애들이 보고 싶다는 며느리잖아요. 다른 어머님들이 어떤 애들이 집에 없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는 심심해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눈물바람이었던 며느리니까 지금 여기서 우는 거 새삼스럽지 않죠? 고부가 처음으로 한 둘만의 여행. 그 첫날 밤은요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데 저 강렬하면서도 시원하게 터지는 불꽃처럼 고부의 쌓인 앙금도 확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밤. 뭘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 민서 덕분에 엄마 마음이죠. 아유 달 컸다 달 컸어. 저렇게도 좋을까? 러시아에 온 지 3일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의 전통 시장을 찾았는데요. 피트촉, это же как бы детские, да? Сосиски. 아이 먹일 소시지를 사러 나왔대요. 근데 얼른 집으로 가고 싶은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멈춰 세웁니다. 아니 빵 같은 거는 포크로 안 먹고 손으로 먹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젓가락으로 먹는 게 없어. 말이도 없어요, 말이도 없어. 왜 젓가락 그러대요? 없어요. 아니 이런 종이컵은 있는데 그게 없어? 아이고 젓가락 찾아서 온 시장을 다 헤매시네. 레이드. 오, 있었어. 근데요, 이 젓가락 사려고 오늘은 또 아이 문제는 말도 못 꺼냈어요. 러시아에서도 뭐 찾으면 젓가락 찾으면 너무 어렵죠. 열 많이 받았어. 많이 화났으니까 말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할 요량으로 나왔는데요. 푸시킨이 한 유명한 말 알아? 아니 뜬금없이 웬 푸시킨? 뭐야? 어머님 왔어요? 알지.
뭐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어머님 왜 이렇게 저한테 불안 소리 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는 뜻에서 하는 소리지. 그런 소리를 불안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 말 들으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수술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수술을 해도 표가 안 날렸는데 결국 그 일로 싸움이 났고요. 아니야 왜 그래 갑자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나도 부담되니까 그렇지. 아니야 얼마 전에 어? 약속했지. 근데요 설마 고부가 여행하는 틈을 타가지고 남편이 수술을 강행하지 않았을까요? 며느리 갑자기 불안해요. 어머니 시켰는데 수술 아직 안 했지? 몰라. 아이 철일 안 했어. 언제 수술하러 가냐? 근데 네. 어? 나 없으면 못 살지. 아 힘들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아니 왜? 우리 사랑하는 연배씨 없고 애들이 없고 맛있는 거 못 먹었지. 맛이 있으면 너 맛없어. 어머 이 부부 어떡하면 좋아. 아우. 귀여워. 보고 싶어. 저리도 부부정의 애틋한 며느리와 아들을 보니 어째 시어머니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А я говорю, нет, он спрашивает, ваши отношения в Корее же делают, да правильно, операцию мужчины и больше иметь детей они не имеют, не могут. Вадим тоже хочет сделать такую, думает о том, чтобы, может быть, сделать такую операцию. Ваше мнение? Отрицательное.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чень. Против. Нет, это очень отрицательное. Мне 61 лет. Я и сейчас не хочу сделать себе операцию. Он молодой еще, какую операцию сделать? Я категорически против. Почему? Н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 все должно быть. Зачем что-то перерезать? Кому-то, женщине, мужчине, без разницы. 사위가 최후의 방법까지 생각했다는 것을 안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하죠. 아니요 남편 뭐 시어머님 계속 시키니까 뭐 이번에 수술하면 전 진짜 어머님한테 남편한테 많이 화나고 애들이 데리고 러시아 갈 거예요. 며느리의 친정에 온 지 5일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야말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겠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나섰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론가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테트하고 공부에 어디서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그래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랑을 잃은 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결혼을 준비해 왔지. 어머님 같이 있으면 못 죽어. 참 이 고부는 아이 문제만 아니면 이렇게 다정한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누가 이기든 결판 나야 됩니다. 여기가요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만난 대학교래요. 과교사의 아들 용배 씨가 2년 동안 공부한 곳인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공부한 그때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냥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조금 약간 공부하기가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데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 자리가 그냥 자랑스럽고 고맙게 느껴지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용배 씨! 팔리나왕!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사실이 더 알고 싶습니다. 언제 와요? 내 사랑! 내 전 불만! 왔어! 기다려! 기다려. 나 갈게! 공부 말고 우리 여기서 뽀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뽀뽀 열심히 해서
너까지 얻어가지고 한국에 왔으니까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딨어. 에휴, 엄마는 정말 행복하지, 기쁘지. 아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이 며느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죠. 연애질 하느라고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은 좀 미웠기도 하고 속도 상하긴 한데 무척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며느리가 그래도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힘이 돼서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지 않았을까. 어느새 러시아에서의 여행 마지막 날. 많이 가까워진 고부가 찾은 곳은요. 자작나무 숲의 요정 같다. 우리나라로 치면 찜질방 같은 곳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자작나무를 태워가지고 찜질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온대요. 며느리 잘 둔 덕에 시어머니 곽여사님 아주 러시아 여행 제대로 하세요. 나가고 싶어요 어머님. 내가 먼저 나가면 네가 지는 거고 엄마가 먼저 나가면 엄마가 지는 거다. 전 오래오래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조심하십시오. 그래 엄마도 오래오래 할 수 있어. 엄마는 너 이길 수 있거든. 파이팅! 파이팅! 아니 그나저나 애를 안 내 만에 그 타역 보러 온 거 아니었나? 정작 할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뭐 하세요? 누가 더 오래 참나 이걸로 결정을 보기로 했나? 너 그런데 감정 섞인 것 같다. 안 되겠네. 결국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나갑니다. 어머님 이겼어요. 왜요? 힘들어 죽겠네. 아무러면 어때요.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굳이 머리 아픈 얘기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말은 안 했어도 아마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을걸요. 애들이 없이 다른 사람 뭐 어머님이랑도 즐겁게 시간이 보낼 수 있구나. 어제 알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찍어 포토그래피. 안녕하세요. 골룩골룩. 사랑하는 여보, 예카체리나 씨. 못난 남편한테 시집와서 처음에 고생도 많이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기 갖는 거 자꾸 안 된다고 얘기만 했었는데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엄마 아이 갖는 거에 대해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부분은 엄마가 좀 이해를 해서 저희가 서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고 용대 씨가 현명한 선택했네요. 그렇죠. 부부 문제 부부가 풀어야지. 며느리는요 남편의 진심을 전해 듣고 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있겠지. 집을 가고 싶다. 그리고요 시어머니가 대단한 결정을 하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기들이 증언한다면 넷째까지는 허락하겠는데 그 대신 딱 넷째까지만. 넷째만? 넷째까지? 그런데 전 셋째 태어났을 때도 이런 말 했는데 아 지금도 얼마나 힘들었어. 넷째 못 다섯째 못 나올 것 같아요. 아이 10명 낳겠다는 며느리와 그만 낳으라는 시어머니의 고부 전쟁은요. 결국 시어머니가 딱 넷째까지만 허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이번 여행에서 한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